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 여정에서도 마주치게 되는 깊은 영적 도전에 대해 성찰해보게 됩니다. 이 구절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신의 능력이나 결단력에 대해 과도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나는 결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내 믿음은 충분히 강해.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어라고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를 거의 무적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 자신의 확신이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마지막 만찬에서 시작됩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나누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들며 이것은 내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며 그 희생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새로운 언약의 시작을 선언하신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충격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너희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충성심과 결단력에 대한 굳은 믿음을 바탕으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대답합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자신만은 예외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사건들은 베드로의 이러한 확신이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우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경험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신의 능력과 결단력에 너무 의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과하게 되는가? 그렇다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우리는 함께 성경의 이 구절들을 깊이 있게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겪게 될 도전과 시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더 겸손하고 의존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을지 이 질문의 답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이 마지막 만찬의 순간은 단순한 저녁 식사를 넘어서는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잔을 들며 이것은 내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구원의 역사 안에서 매우 결정적인 순간을 표시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며 그분의 희생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언약의 길을 여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와는 다른 차원의 구원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 모든 믿는 이들은 이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의 행위나 제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한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곧 큰 시험의 예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너희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예언은 단순한 미래 사건의 예고를 넘어서 인간의 근본적인 연약함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시험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자신의 믿음과 충성심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신의 무한한 사랑과 인간의 연약함 사이의 깊은 간극을 드러내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미리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희생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의 최고 표현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본문을 관찰해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단순히 그 당시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믿는 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겪는 시험과 도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에 응답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새 언약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실천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고 싶은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좀 더 들여다보면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 그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반응은 그가 자신의 믿음과 충성심에 대해 가진 강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전개를 통해 우리는 베드로의 이러한 확신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믿음에 대해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자신만은 다르다고 확신하며 어떤 시험이나 유혹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직면하는 시험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베드로의 사례는 우리에게 신앙의 진정한 시험이란 바로 이러한 자신감을 넘어서는 것임을 일깨웁니다. 진정한 신앙은 자신의 능력이나 결단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베드로가 자신은 다르다고 주장한 이유를 더 깊이 고찰해보면 그의 반응은 자신의 믿음과 충성심이 진정으로 시험받을 순간을 아직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가진 믿음의 크기와 진심을 과대평가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자신의 믿음을 재평가하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진정으로 의존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베드로의 확신이 쉽게 흔들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너무 믿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겸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우리가 스스로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존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도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깊이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확신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누리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겪는 시험과 유혹 속에 우리의 진짜 믿음과 신뢰는 온전히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따라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나친 자신감은 우리에게 심각한 영적 낙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무리 베드로와 같은 자신만만한 믿음의 고백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실패를 경험하게 합니다. 신앙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판단력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나친 자신감은 내려놓으십시오.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더 의지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의 믿음과 삶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과 순종의 자세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닌 모든 결단력과 능력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오류에서 배워 자신의 판단과 능력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각종 결정과 도전에 직면할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 여정은 자신의 힘과 지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완전한 의존과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배운 교훈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더 견고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를 진정한 평화와 기쁨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뢰에 대해 되돌아보게 하시고 지나친 자신감이 아닌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베드로와 같이 우리 자신의 결단력과 능력에 너무 의존하며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도전과 시험 앞에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서서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에서 더욱 빛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데 있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